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남가주 은혜로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다섯째 날 함께하는 153, 4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낮 온도가 우드렌드의 힐스는 92도까지 올라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많이 더워질 것 같습니다. 뭐 바이러스가 체온이 높아지는 것을 싫어하고 또 햇빛을 싫어한다니까 이런 때 좀 바이러스가 빨리 좀 물러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참 많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세상도 이렇게 됐다. 바이러스 때문에 한치 앞도 우리가 알지 못하게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변하지 않는 언제나 동일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진보가 있는 그런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비 잘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 칭찬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또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까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그 모습을 또한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5분 우리 찬양하고 5분 메시지 듣고 30분 기도하고 또 커피 한 잔 갖고 와서 30분 말씀 묵상하고 또 시간이 안 되면 쪼개서라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해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루하루가 신앙의 내공이 점점 쌓여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하
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같이 말씀 볼 때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여러분은 성경 가지고 오셨으면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보거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여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6장 1절 처음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이 말씀을 보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계실 때보다 계시지 않았을 때 제자들이 많아졌고 그러니 예수님께서 당시 하신 말씀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그 예언이 맞아 들어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7절로도 가보면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뿐만 아니라 그 삶을 들여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정도쯤 되면은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증거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점점 많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제자가 늘어나고 제자가 점점 많아지는 시점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당시의 교회가 구제를 했는데 헬라파 유대인, 즉 해외에 살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역 이민 와서 살았던 그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 그리고 원래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중에 과부들, 이 두 계층들이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았는데 헬라파 과부들의 숫자가 적고 또 드러나지도 않았던 까닭에 교회의 구제에서 점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컴플레인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뭐 숫자가 많지 않고 영향력도 많지 않으니까 이 헬라파 과부들은 지금 뭐 미국으로 말하면 뭐 소수인종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요. 또한 소외받는 계급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교회에서는 뭐 그냥 무시해도 어쩌면 좋을 만한 그런 정도였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문제를 이 성숙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처리하면요. 이 첫 번째 보면은 이들은 그들의 불편과 차별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즉 소수라고 해서 당시에 무시받던 여자들이라고 해서 그냥 그 문제를 가벼이 여기거나 넘기지 않고 오히려 집사를 세워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구제에서 빠지는 실수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로 이것이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무시해도 좋고 어쩌면 잘 들리지 않는 사람의 말이라고 해도 귀 기울이고 관심 가져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뭐 약육강식이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드러나는 사람, 힘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들을 보는데 오히려 교회는 소외되었고 또 남의 눈에 뜨이지 아니하고 조용히 가려지고 있고 어쩌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더욱더 초점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토요일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그동안 한 번도 얘기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 나의 눈에 띄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분들에게 한번 전화를 해보거나 카톡을 넣어보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됨이 하나가 되었으면 어떨까요? 그 하나됨을 다시 한번 좀 회복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크지 않기 때문에 다 연락을 잘하고 다들 사정을 아는 것 같지만 어쩌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는 소수의 사람으로서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한번 연락하고 같이 한번 기도해 준다면 그분들에게 그것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을 뽑아서 해결하는데 이들이 최초의 일곱 집사가 되죠. 이 일곱 명의 집사들에게는 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3절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꼭 집사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자들 또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끌림을 당하고 그 성령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교회는 기본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모임과는 전혀 성격이 틀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의 가장 중심이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다른 어떤 사회의 모임과 같게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주어진 일을 부딪힘이나 분쟁이나 갈등 없이 원만하게 문제를 잘 이끌고 가서 완성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망대를 짓다가 다 짓지 못하고 흉물스럽게 벌어진 경우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지혜는 뭐냐면요. 그 모든 것들을 잘 계산하고 살펴보아서 일을 원만하게 마칠 수 있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얼마 전까지도 힘껏 교회 건물을 건축했다가 돈을 갚지 못해서 실패한 교회들의 모습을 보았는데요. 저는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판단할 수도 없고요. 그러나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 지혜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움과 불평이 없는 교회는 없겠지만 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 문제들을 이기고 나가서 오히려 더 제자들이 더 많아지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사실 따지고 보면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문제 없는 가정이 없지요. 어려움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들이, 우리 부모들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혜가 있어서 모든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면 여러분 그 가정이 잘 되는 가정 아니겠습니까? 누구는 성령이 충만하다고 할 것이고 누구는 지혜가 충만하다고 할 것이고 둘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그 집을 세워나간다면 그 가정이 아름답게 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살면서 코로나라는
전 세계적인 어려움과 또한 믿음의 시험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지혜가 있어서 또 거리를 지키고 외출을 삼가고 손을 잘 씻고 그래서 괜한 걱정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지혜가 있을 때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통해 더욱더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지역사회를 살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앞으로 우리 30분 동안 또 기도하고 묵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